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가평의 경반분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11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친 4세대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지프 랭글러는 루비콘과 사하라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루비콘은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만큼 험난한 이 오프로드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와 오늘 함께 이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 체험해보러 갈게요. 가시죠. 루비콘은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는 않은데요. 이 원형의 LED 헤드램프 안으로 동그란 링 형태의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휠 하우스에는 이 방향 지시등과 주간 주행 등이 함께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다음 보닛 위에도 이렇게 에어벤트가 좌우로 새롭게 적용이 됐네요. 네, 그리고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하단 측면을 보호해주는 이 락레일은 루비콘 모델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신형 루비콘에는 이 머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돼서 출시가 됐는데요. 물론 오프로드 매니아분들은 인치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순정에 이렇게 머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됐다는 거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머드 타이어는 그 진흙길 같은 비포장 도로에서는 굉장히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젖은 공도나 빗길에서는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본래는 조금 밋밋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또 디테일한 변화를 감행해낸 모습입니다.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실내는 또 외관과 다른 매력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키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적용이 됐고요. 이 8.4인치의 터치 스크린에는 이렇게 오프로드 페이지로 들어가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길을 잃을 순 없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대요. 네, 이렇게 현 구동축의 상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컬러풀하고 세련되게 변모를 한 모습이고요. 이 루비콘은 사실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평 이 온로드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전과 대비해서 1600cc가 줄어든 신형 랭글러는 엔진 배기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출력이 12마력 정도 줄어들지 않았고 대신에 토크는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자연흡기 엔진에서 터보 엔진을 장착한 만큼 저희가 또 터보렉을 한번 느껴봐야겠죠? 지금 시속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터보렉이 조금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루비콘은 사실 달리는 용도의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약간의 터보렉이 존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온로드 주행을 하실 때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는데요. 머드 타이어가 장착됐기 때문에 실내로 소음이 유입되고 있어요. 사실 머드 타이어는
진흙길에서 굉장히 진가를 발휘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이러한 불편함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랭글러는 프레임 바디가 적용이 됐죠. 네, 이 프레임 바디가 적용된 차량들은 사실 그런 고급 세단 같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는 없는데요. 이전 루비콘은 그 마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온로드 주행에서조차도 상당히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신형 루비콘은 상당히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 그 사하라 모델과 주행하는 느낌이 매우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온로드를 달릴 때만큼은 이번 신형 루비콘 모델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더 좋다라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갑니다. 지금 엄청 초입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좀 갈만한 것 같아요. 이따가는 어떤 또 거친 지형이 나올지 걱정이 되지만, 일단 온로드에서는 이 루비콘이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험한 오프로드에서는 또 어떻게 주행을 할지 되게 기대가 돼요. 네, 이 루비콘이 평상시에는 후륜만 구동이 되지만요,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4륜 하이 또는 4륜 로우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이바 해제 그리고 엑슬락 기능을 통해서 일반적인 SUV가 지나갈 수 없는 엄청 막 큰 바위들, 그런 모골 지형도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비콘에는 리서큘레이팅 볼스크류 타입의 전자 유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벼워져서 조작감이 쉬워졌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마초의 어떤 감성을 드러내신다고 막 스티어링 휠에다가 이렇게 손을 막 깊게 넣고 주행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고 다칠 수가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행하다가 지금 첫 번째 계곡을 만났는데요. 이런 얕은 계곡은 사실은 후륜으로만 해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4륜 기어를 조작하는 방식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4륜 하이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 자동 변속기를 중립으로 놓으시고, 중립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륜 기어를 아래쪽으로 한번 당겨주시면, 지금 터치스크린에도 4H 오토라고 해서 불이 들어왔어요.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대박. 오, 재밌어요. 네, 지금 건너는 계곡은 사실 깊이가 많이 깊지 않아서 이따가 점점 더 올라가면 깊은 계곡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계곡으로 왔는데요. 지금 지금 물 안쪽의 상황이 약간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지금 구별을 하는 게. 그래서 이쪽에 보면서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섭다, 이런 데는. 물이 아무래도 조금 깊으니까. 잘 빠져나왔죠?
여러분 제가 휠트랩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큰 바위 위에다가 한쪽 바퀴를 얹어놨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이었다면 거의 전복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루비콘의 경우에는 스웨이바 해제를 통해서 휠트랩을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2리터짜리 생수병은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락 기능과 또 스웨이버 해제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요, 이쪽 바퀴가 허공에 떠 있었을 거고 반대쪽은 또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놓여서 아마 잘 헤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루비콘은 이 스웨이버를 해제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통해서 내 바퀴에 모두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전후 디퍼런셜을 잠궈서 그 좌우 구동축에 똑같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엑슬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사하라에는 없는 루비콘만의 특별한 기능이죠. 네, 이제는 더 험한 모굴 지형으로 가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바위들이 어떤 바위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은 지형으로 가기 전에 제가 4륜 로우로 먼저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자동 변속기를 드라이브에서 중립으로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4륜 기어를 이렇게 아래로 한번 옆으로 그리고 끝까지 내려주신 후에 이렇게 그리고 엑슬락을 위쪽으로 한번 톡 치워주시면 모굴 지형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번 그럼 가볼까요? 지금 다시 이것들이 사실은 일반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프로드만의 어떤 스릴 넘치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돌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내리막길은 조금 더 브레이크 제어를 잘 작동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거 타면은 제가 예전에 시승행사 갔을 때 옆좌석에 탔어요. 그 저희 인스트럭터분이 주행을 해주셨는데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그렇게 멀미를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그날 멀미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행을 할 때는 이 흔들리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짠! 여러분 제가 지금 루비콘의 본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입공기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신형 루비콘은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아무래도 다운사이징 엔진이 장착됐기 때문인데요. 제가 온로드를 주행해본 결과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오프로드 역시도 우려는 기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역시 루비콘은 루비콘이더라고요. 주중에 출퇴근용으로 또 주말에는 가족들과 캠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루비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 시승차는 랭글러 루비콘 하이로 차량가는 5,840만 원입니다. FCA그룹은 신형 랭글러를 지금도 앞으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고가의 차량가를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럽다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죠. 48개월 전액 할부로 구입할 경우 금리가 4.5%일 때 월 133만 1,724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월 납입금이 조금 저렴한 렌트는 48개월 연간 2만 키로 제한, 26세 이상 보험 조건으로 장기 렌트를 할 경우 월 118만 3,1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48개월 이후 차량을 인수할 경우 2,277만 6천원을 내고 인수해야 하죠. 운용리스의 경우는 월 납입금이 더 저렴합니다. 48개월 연간 2만 키로 제한에 자동차세 불포함 조건으로 월 92만 634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납입금이 저렴한 만큼 4년 뒤 차량 인수 가격은 2,583만 원으로 렌트보다 비쌉니다.